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서울 등지에서 목회를 하다가 작년부터 잠시 목회를 쉬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방송 영상 문화 컨텐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처의 학교들을 다니면서 반가워 수업이나 협업 수업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나 아니면 영상 제작 같은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어떻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컨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 학교에서 계속해서 강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지금 계약이 미뤄진 상태여서 지금 잠시 쉬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할 이야기는요, 그 제목에서도 있는 것처럼 줌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그 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화상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대학원 수업도 저희도 이 줌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해보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온라인 예배로 구현을 해보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아니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폐쇄적인 그 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밴드 라이브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아니면 미리 목사님께서 영상을 녹화해 놓으셨다가 그리고 그것들을 교인들과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또 예배를 진행하시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게 됐을 경우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댓글 정도로 이제 참여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가 참가했는지를 이제 보는 정도로 우리가 상호 소통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줌을 이용한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배 현장에 있는 느낌을 약간이나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직접 예배 시간에 대면해서 볼수 있다는 것도 또 목회자가 갖고 있는 기쁨, 또 성도들끼리 안에서도 또 갖고 있는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배 후에 이 소그룹 모임을 이 줌을 통해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소그룹 모임 채팅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속회, 목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그 소그룹 모임들, 그런 모임들을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또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목회자가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일괄 통제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 준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예약은 이제 줌 프로그램에서 예약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시 30분에 지금 예약을 해놔서 사실 지금 이제 회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약을 하고 나면 주소가 나옵니다. 회의를 할수 있는 거 아이디가 나옵니다. 이 아이디만 공유를 하시게 되면 줌 앱을 다운 받으셔서 이 아이디만 회의 참가하게 이 아이디만 딱 집어넣으시면요. 이 번호 이 아홉 개요 번호만 딱 누르시면 그러면 그냥 바로 회의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통해서 링크를 이제 보내셔도 되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링크보다는 이 주소를 그냥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물론, 모바일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모바일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앱을 반드시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컴퓨터에서 사용을 받으실 경우에는, 사파리나 지금 구글 크롬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과 아니면 사파리에서 줌을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다운로드 받는 그 사이트로 또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회의 참가하게 누르시고 회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예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회의라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줌 플랫폼이 이제 그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이제 말이 계속 이제 저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여기 이제 바꾸실 때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줌 회의가 아니라 어느 어느 교회 예배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을 예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세팅을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장 시 음소거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의 예약하실 때 그곳에서 이제 가능한데요. 입장 시 음소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배는 일반 회의와 달라서 입장할 때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예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죠. 나는 우리 집 소리만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막 섞이게 돼요. 소리가 막 섞이면은 예배실이 굉장히 어수선해집니다. 뭐개 짖는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들릴 수도 있고 물 마시는 소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예배 전에 이것을 입장 시 음소거를 해놓으시면 들어오시면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 때에도 이것이 크게 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운영자께서는 예배를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바로 요 음소거를 이제 진행을 하거나 음소거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 성도님들께 이제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지 않으신 채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소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소리의 딜레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뭐 제가 한마디를 벌써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통신상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집에 각 가정의 통신 상태에 따라서 뭐두 마디가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마이크가 켜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찬양을 하잖아요. 들릴 때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다 같이 들릴 것 같은데 이게 입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가 우왕좌왕 그런 소리가 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방법은 뭐냐면 각 가정에서는 마이크를 끄시고 그냥 각 가정 내에서만 그냥 이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 소리와 목사님 소리에 따라서 들으시면은 시차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상으로는 시차가 있겠지만 각 가정에서는 뭐 목사님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소거를 끄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실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예배 전에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대기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엔 대기실을 좀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을 만들게 되면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입장을 할 때마다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예배 오시는 그 성도님들이 로그인해서 입장을 할 때마다 계속 그거를 예배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계속 수락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수락을 해주시다 보면 예배가 계속 끊기겠죠. 그리고 마이크가 계속 마우스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수락하시지 않고 그냥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성도님들께만 이 링크가 공유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예배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녹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녹화는요. 예배 전체 상황을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기록 중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회의 때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녹화시키려고 그 기능을 이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녹화 기능이 모바일에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이틀 정도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녹화를 할수 있는가 한참 찾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녹화 기능은 이제 모바일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할 때만 그러니까 컴퓨터에 그 웹캠을 이용을 할 때만 요게 지원이 녹화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질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모바일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질도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녹화본을 가지고서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다시 재업로드를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스마트폰이나 다른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전체 실황을 녹화를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음질도 훨씬 좋고 그리고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소리 테스트를 제가 여러 번 이제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딜레이가 계속 있고요.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컴퓨터와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소리가 조금 더잘 들어가고요. 혹 전경을 찍는다고 해서 이 컴퓨터를 조금 멀리 둔다면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 공간 소리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져서 제가 이 소리 부분이 조금 이 줌에서는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허림 교수님이라고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유명하신데 그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줌을 이용해서 이제 음악과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을 해서 하면은 이제 음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좀 배워서 그 부분 따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오디오 퀄리티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줌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화면 공유하는 건데요. 예배 중간에 만약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이 있는 위치를 좀 이제 심플하게 좀 찾아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보내시면 500명이 넘는 영상이 신규 확진자가 이제 나오면서 각 국내 확진자는 모두 WHO가 각 화면마다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딜레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음성을 이제 꺼놓으시는 게 이제 좋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화면 공유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파일이나 악보 아니면은 이런 PPT 같은 거를 이제 공유하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설교하시다가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키노트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아무 프레젠테이션 하나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자 요거를 이제 요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왜냐하면 각 화면마다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요렇게만 하면은 반드시 요 전체 화면을 이제 공유를 시켜 주셔야지만 필요한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속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여러 개 이제 띄워놓은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로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그런 이제 버튼이 보이시죠? 요 소회의실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참가자 4명을 회의실 몇 개에 할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참가자가 4명이기 때문에 두 개만 만들면 이제 2명, 2명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속회나 소그룹이 뭐 10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할당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으로 그것을 이제 할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누구를 어디에 보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그룹 1에다가는 뭐 이렇게 1번 4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서 소그룹별로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딱 열게 되면요. 다른 분들에게 이제 메시지가 갑니다. 참가하겠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이제 갈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가하시겠습니까? 참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누르시면 자기 소그룹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소그룹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직 이제 다른 분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각자 이제 참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기 참가자들끼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 참가자들끼리만 소그룹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이크를 이제 오프돼 있었던 거를 이제 온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제 참가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회의실을 닫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지 사항을 올려드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분 뒤에 소그룹을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브로드캐스트를 돌리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잘 보이시죠? 1분 뒤에 소그룹 모임을 마무리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회의실 닫기를 딱 누르시면 60초 안에 이제 회의실이 이제 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의가 다 끝나셨으면 지금 나가게 누르셔서 이제 모임을 마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60초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회의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있던 그 전체 모임 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안에서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나누셔도 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 뭐, 나눠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를 다시 켜주셔서, 소그룹별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시고,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시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